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예,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들을 찾아라. 예,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기출문제를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때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제가 줄친 부분에 줄 쳐가면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 원하시는 점수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지중전선로의 전선으로 적합한 것은 답은 1번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4.1 지중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지중전선로는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 네, 다음 문제 할게요. 82번 조합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일반적인 경우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1 조합 옥내 배선에 사용 전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합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3번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예, 답은 3번 직접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 여기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돼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1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직접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4번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조합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옥외용 비린 전선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2.1 금속관 공사 시설 조건에 보면 전선은 절연 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5번 버스 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할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하나씩 볼까요? 버스 덕트 끝부분 개방할 것, 개방이 아니라 여기 보면 끝부분은 막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덕트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2m가 아니라 여기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라고 했죠. 6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가 아니라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가 되겠습니다. 3m.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틀린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86번 154 킬로볼트용 변성기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충전 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4 특고 암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 154kV예요. 그러면 35kV 초과 160kV 이하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높이는 6m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봐야 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래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다만 각 호에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진 곳은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로용 전선, 여기 전기로용 전선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선의 피복물이 부식하는 장소, 여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이때도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 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 이때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 사용할 수 있는 곳세 군을 빼면 3번 그 이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시가지 등의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 섬낙 전압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00%가 아니고요, 110% 이상인 것을 사용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의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 여기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죠. 50% 충격 섬낙 전압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값의 110%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100%라고 했기 때문에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주의 기초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4.1.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예, 요 문제도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31 전로의 절연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다음 이외에는 그러면 얘네들은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절연해야 되는 곳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 네온 방전 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이때는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개교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개교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자, 개교용 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점. 이때도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시험용 변압기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시험용 변압기. 그죠? 이때도 대지와 절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곳은 이곳 이외의 경우가 되겠죠. 이곳 이외의 경우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1번,
3, 4, 5kV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경동 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2 특구와 보안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게 345kV죠? 그러면 300kV 이상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인장 강도가 77.47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00mm 제곱 이상의 견동 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 전선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20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탱크는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차단기에 투입 및 차단을 연속하여 3회 이상 할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3회가 아니고요. 1회가 맞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5 압축 공기 개통에 관련된 내용 보면 사용 압력에서 공기의 보급이 없는 상태로 개폐기 또는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 1회 이상 할수 있는 용량을 가지는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 전압과 전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22.3.6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 관련된 내용 보면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 사용 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 특구와 가공전선과의 건조물의 접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문제는 22,900V지요? 그럼 35kV는 35,000V니까 이하가 되겠죠. 이하인 특구와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특구와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구와 보안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5번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를 각종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은 몇옴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답은 3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142.4.1 저압 수용과 인입구 접재 관련된 내용 보면 수용 장소의 인입구 부분에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극을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옴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저압 수상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자, 저압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5.3 수상 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 보면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고 저압일 경우엔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거. 그래서 답은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압이에요. 저압.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22.9kV 특구 압으로 가공전선과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이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까지 감할 수 있는가? 단, 전선은 케이블이다. 답은 1번, 50c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8
특구와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 이외의 부분 또는 조형물 이외의 시설. 예, 조형물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0.5m, 센티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50cm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하 중에 최적값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 중 최저는 4.31kN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좀 볼게요. 99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인 옥내 전로에서 분기회로의 절영 저항 값은 몇 메가옴이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 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네, 500V 이하에서의 절연 저항은 1메가옴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단락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네, 답은 4번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의 내용을 보면 발전기, 변압기, 조산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 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애자 여기 있고요. 변압기 여기 있고요. 조산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접지선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지 않아도 되는 건 접지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 영상 끝났다고 해서 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공부 끝 해서 책을 덮는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줄친 부분만 빠르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신 후에 공부 끝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강의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